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선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야 하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외환시장 제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외환거래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인력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